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오늘 북토크. 강영안 교수님이 쓰신 읽는다는 것이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출판됐는데요. 2020년 5월에 한국에서 강영안 교수님이 그 책을 저한테 주실 수가 없어서 이 PDF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주신 걸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 리더십 훈련할 때 우리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이제 썼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이 책만 가지고 읽는다는 것의 모든 것, 더욱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 제가 북톡 하는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나눈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쓰임 받는 종으로 만든다는 이 훈련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부터 좀 스튜디오로 꾸며 가지고 쓰릴 방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어수선하네요. 이거 좀 꾸며야겠어요. 이책 강영안 교수님 읽는다는 것, 독서법 전통을 통해서 본 성경 읽기와 묵상, 한국의 인터버시티 프레스에서 2020년 5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수 있을까? 그래서 그 8R of becoming a happy leader. 그래서 첫째가 reader. 그래서 reader, 그 다음에 thinker, 뭐 giver,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writer 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reader였는데, 바로 그 시간에 우리 강 교수님이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책그 전체 차례를 보면, 뭐, 감사의 말 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스킵해도 되고, 1장에 읽는다는 것에 대한 물음, 그리고 문자와 읽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기독교 전통에서 문자와 성경, 읽기의 형상학과 해석학, 이렇게 쭉 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다른 거를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사서 구입해서 보시고, 그러나 아주 그 코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말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참 읽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도 읽지 않고 그냥 보낸 날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 표지판을 읽고 휴대폰을 통해 들어온 메시지를 읽고 책을 읽습니다. 문자가 아니어도 사람의 표정을 읽고 날씨나 지형을 읽기도 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저도 계속 그렇게 강의하고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읽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무슨 책에 감동되고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는가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너희들 정말 책 더럽게 안 읽는다. 어떻게 안 읽어도 그 정도로 안 읽을 수 있냐?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을 거의 안 읽는 애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만약 강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무슨 책에 감동되고 그 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렇다면 하나도 안 읽는 애는 뭐죠? 그러면 아예 정체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체성 형성하는데 누가 그 형성하는 걸 돕나요? 코리안 드라마가? 유튜브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하고 겁나고, 그래서 그래서 요즘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로구나, 그죠? 제가 일주일에 한권책 읽기 뭐 운동을 해서 열심히 지금 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좀 우리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성경에 대한 거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읽어야 하는가 물음이고, 둘째는 성경을 읽을 때 주관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있게 읽으면 어떻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고, 셋째는 성경 읽기와 묵상이 우리의 삶과 비전에는 거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으로 살펴보시겠다. 그래서 다분히 철학 교수님이시니까 철학적이십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성경이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영향을 끼쳐야지. 그런데 교수님 말씀도 한국 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을 중시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번역된 쪽복음서가 들어왔고, 1884년에는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두 미국 선교사가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 1885년 부활주일 인천항에 도착할 때 일본에서 이수정이 우리말로 번역한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뭐 아무리 복음 중하고 그 말씀이 번역돼서 나오기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벌써 들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을 갖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이 적용하는 데까지, 그래서 나 자신을 성경에 적용할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리딩 한다는 건 그럼 뭐 열심히 그냥 시간 내서 한 100독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읽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그것을 우리 한국적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적으로 해석하고, 그 캄보디아는 미국 사람은 미국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우리 문화와 우리 삶과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이것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애플리케이션, 적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없는 리딩은 그냥 뭐 책 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책은 100권 읽었는데, 예를 들어 리더십에 대한 책을 100권 읽었는데 리더가 안 되는 사람들. 왜? 책만 읽었지 그 책에서 나온 중요한 부분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성경 100도 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그 말씀과 진리와 좋은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안 하면 그건 읽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읽고 해석하고 깨달음을 응용하고, 그래서 어플라이 해야 된다. 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페이지 75에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쭉, 물론 뭐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렴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말과 문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니게 합니다. 셋째, 성경은 가르침과 꾸짖음과 고침과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함에 유익한 책입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깊게 들어가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야, 참 잘 쓰신다. 물론 세계적인 학자지만 이렇게 쉽게 쓰실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그렇다면 말씀에서 읽고 해석. 해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읽기의 해석,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해에만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율법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뭐 understand 한다. 우리는 understand. 아, 이해. 그죠? 예. 그래서 이해하는 거랑 그것이 내가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행함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말씀 읽는 거와 기도와 비교해 주시는데요. 마틴 루터가 그 기도하는 순서. 그래서 기도와 그다음에 묵상. 기도에 이어 루터가 두 번째로 권하는 규칙은 묵상.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요소를 볼 때 그 신학자를 만드는 기도와 묵상과 고난, 이것을 그 루터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인데,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나도 이제 치유하고 받는 것 많이 경험했고, 정말 삶 속에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체험했고. 그래서 우리 말씀은 제가 매일 부흥이라는 그것도 주석을 쓴 다음에 그걸 매일매일 하루에 15분씩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고 아, 알았어, 아, 이런 얘기로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베레도 후서 2장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이제 값을 치르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는 reward라고 그랬고 다른 영어는 punishment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값을 치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reward, 상급과 심판과 값과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원어는 그렇게 나온 걸 이렇게 푸른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잘했으면 상급을 받고 못한 짓을 했으면 심판을 받고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wages. 그래서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일당이에요. 일당. 1년 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받는 일당. wage란 말이에요. daily wage.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묵상하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랑 이렇게 걷거든요. 이제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쉐어하고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영국 교수님이었던 빌 프리벳 교수님하고 사모님하고 지금 벤가드란 여기 미국 대학에 와서 가르치시는데 만났어요. 점심 우리 코리안 갈비 맛있게 대접하고 한 시간 점심시간이 거의 3시간 반에 거의 4시간의 그 대화로 이어지고,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오 목사는 정말 내 학생을 떠나서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벤가드에서 자기 대학원 학생들 가르치는데 와서 같이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강의하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정말 아, 그렇구나. 그 관계 속에서도 또 오늘 배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한 걸 말씀으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관계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한 걸 서로 나누고 거기서 동의가 있고 할 때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학자, 학술 뭐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만남은 이 깊은 말씀의 묵상에서 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뭐 사실 설교사나 목자들은 자꾸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막 고갈되고 막 드라이 되고 그런 걸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말씀의 저수지 같아야죠. 그냥 틀기만 하면 펑펑 쏟아, 그러니까 매일 채우고 샘물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저수지 같이 막 가득 채워놓고, 그죠? 막 수영도 할 수 있고 막 다이브도 할 수 있고 잠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컵에다 따라 수도 있고 샤워를 시킬 수도 있고, 그죠? 이러한 그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교수님이 8장에는 또 이런 좋은 걸 쓰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주관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성경은 책이면서 경전입니다. 이 둘을 통합하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두 번째 물음을 다루지 않고서는 다룰 수 없는 물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을 일단 미뤘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포문을 여시냐 하면, 성경은
객관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읽어야 된다. 이것은 뭐 우리 실존 철학자들이 언제나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객관적인 것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좋아도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진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 맞습니까? 객관적인 진리죠. 그렇죠. 근데 주관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어플라이하고 그죠? 생활에 하지 않으면 그건 뭐 객관적인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래서 교수님은 물론 이제 본하퍼를 예를 드시면서 본하퍼가 어떻게 그 객관적인과 주관적이 됐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제가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하퍼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하퍼의 학생이자 친구였던 베르게는 그가 저술한 본하퍼 전기에 이렇게 씁니다. 본하퍼의 인생을 결정한 6월 20일이 되었다. 이날 본하퍼는 레이버를 만나 독일로 돌아가리라 말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분명했지만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를 정하고 돌아가는 배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 라인홀드 리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으로 건넌 것은 나의 실수였습니다. 나는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시련을 나의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독일의 그리스도교적 삶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월 26일 매일 묵상집에서 본하퍼는 디모데 후서 4장 21절 읽고 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구절을 읽고 본하퍼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선에서 휴가를 받아 귀가했다가 모든 예상되는 일을 무릅쓰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는 군인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전선에서 도망쳐선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어서도 아니다. 우리의 목숨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가 그 한 곳에서 있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건한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다소 치명적인 충동에 훨씬 가깝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감정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치명적인 충동을 통해서도 활동하신다. 겨울이 가기 전에 너는 속히 오라.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는 성경의 오용이 아닐 것이다. 자 보십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하퍼 자신이 먼저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성경의 오용인지 잠은 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는 성경의 오용이 아닐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오용이란 성경의 주관적 해석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그게 성경에 써 있는 말이 본하퍼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본하퍼는 그 객관적인 거를 자기의 주관적으로 하면서 그것은 오용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고 본하퍼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미국 친구들의 권유대로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면 엄청난 신학 작업을 할 수도 있겠었지만 본하퍼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걸음을 걸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하퍼는 주관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이었습니까? 그는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었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읽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본하퍼가 성경을 어느 한쪽에서 치우쳐 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원하는 생각을 끄집어내지도 않았고 자의적으로 의미를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하퍼는 주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객관적으로 읽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주석한 학자가 단어의 의미를 검토하고 전후 문맥과 글 쓴 사람의 상황과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한 후 구절을 해석하듯이 본하퍼는 디모데후서의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썼는지 본하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하퍼의 읽기를 저는 차라리 인격적 읽기라고 이름 붙이기로 싶습니다. 인격적 읽기. 와우!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관성과 객관성을 뛰어넘어 복합해서 그리고 뛰어넘어서 책을 읽었다. 성경을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것을 저도 하고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 저는 그 매일 부흥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거 좀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Holy Spirit God. 그죠? 왜냐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다음 성령 하나님. 근데 너무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보는 관점들이 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도 좀 뭐랄까요 이렇게 꺼림직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강영한 교수님이 뭐 성령 하나님 그랬으면 나도 좀 조금 더 자신 있게 써야겠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대 우리 선배님이 책에 쓰셨는데 뭐 저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읽는 것과 삶을 연결시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읽은 것이 과연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시냐는 거죠. 저는 뭐 사실 매일 부흥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계속 하루에 15분씩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에 벌써 60일째 되고 있는데 저는 진짜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이가 찔찍 읽고 쫄쫄 외우고 아, 그런다고 내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은사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채워주시지 않고 은사로 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또 실패할 겁니다. 오늘 또 죄질 겁니다. 오늘 또 깨지고 오늘 또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뭐 비교하고 막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그죠? 막 뭐 나보다 더 잘나가는 놈 막 미워하게 되고 막 정죄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내일도 또 승리하고 그죠? 어제는 지나갔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오늘 불리함으로 하나님 성령님께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정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읽기와 삶의 괴리를 그래도 좁힐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읽은 대로 실행하게 하시는 사시고 살 수 있게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책을 읽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영한 교수님은 읽는다는 것, 독서법 전통을 통해서 본 성경 읽기와 묵상. 그래서 끝내고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셨고 성령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apply 그죠? 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죠. 뭐 그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책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책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저는 책을 읽지 말고 저자를 읽으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많은 미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C.S. 루이스 예를 들어 그러면 C.S. 루이스가 쓴 책을 쫙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강영한 교수님 책을 딱 보고 너무나 좋다. 그러면 강영한 교수님 책 많이 쓰셨거든요. 그분 책을 쫙 읽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강영한 교수님이 첫 번째 책이 있는데 너무 잘 쓰시고 너무 좋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이제 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강영한 교수님 책을 그냥 쫙 세트로 사다가 저는 그것을 신학적인 것, 문학적인 것, 시적인 것 예를 들어 류시와 시를 좋아하면 류시와 쓰가 시는 세안은 뽕땅 다 썼어요. 제가 철학을 할 때는 키어크가르드에 땅 빠져 84년도인가 85년도에 빠져가지고 키어크가르 전집을 사서 다 읽었어요. C.S. 루이스 다 읽고, 그러니까 책을 읽지 말고 그 author, 그 저자를 읽으란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 김훈 씨, 너무 잘 쓰잖아요, 김훈. 그분 책은 또 통째로 사다 그냥 나올 때마다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무슨 그 수필집 있었는데 그게 절판이 돼가지고 못 찾아서 한국 알라딘에 가서 옛날 책도 막 찾고 얼마나 재밌어요. 또 시집 아니냐 또 그 다음에 뭐 이어령 씨 선배님의 또 책 좋은 거 있으면 또 다 사다 보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중요한 건 저자를 읽어서 그분이 쓴 책을 아주 총괄적으로, 그래서 그 한 분의 생각과 사상과 그 글씨체와 이것을 내 삶 속에 익숙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여러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이어령 씨 책을 읽을 때 이어령 씨가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런 맥락에서 오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으로, 인텔렉츄얼로 살기에는 우리 스스로 좀 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어도 드라마 한 편 안 보고 책을 두세 권 읽는 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성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번 주에 7일 동안 오토바이를 타는 우리 동창, 대학 동창들 셋이 쭉 여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저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2000마일, 그러니까 3000km인가요? 네, 3200km입니다. 2000마일이면 3200km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때 우리 변호사 친구의 대학 동창한테 야, 내가 요즘 노아 헤럴이라는 책을 읽다 그랬더니 나도 읽었는데 어느 걸 읽어? 그래서 둘이서 너무 재미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 삶 속에서 그 책을 나누고 또 서로 쉐어하고 예수를 아직 안 만난 친구라 예수를 전도하면서 그 책의 런칭 포인트가 돼서 그 책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하던 그 노아라는 분이 이제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거의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다라고 막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책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책의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쭉 아웃라인을 써서 그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리더, 읽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라이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도전합니다. 저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기 전에 그래도 나 인생에 대한 책 한 권은 써야 되지 않느냐. 그죠? 뭐 제가 방지일 목사님처럼 114권을 쓰라고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권. 그래서 딱 한 권이라도 나는 정말 이렇게 믿었고 나는 이렇게 이러한 철학으로 살았고 그 철학에 의해서 난 나의 삶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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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탁 하나 쓰면 나중에 가족들에게 더욱이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북토크였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강영환 교수님의 책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승리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책으로 그리고 경전으로 만나서 그의 영혼과 그의 혼과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시고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 북톡을 GBC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 이것을 제 유튜브 채널로 오고 싶으신 분들은 닥터 바보 BOBOHTV 그러면 거기에 제가 북톡뿐만 아니라 철학과 매일 부흥이라는 것 매일매일 하루에 15분씩 해서 저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 거기다 벨을 눌러주시면 아침 미국 시간 서부 시간 아침 새벽 5시에 띵 하고 뜰 겁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처럼 지금 COVID-19 고스로 하면서 새벽 기도도 못 모이는데 그렇게 써주시면 참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